반갑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잠시만요. 누구라고요? 아이비. YB요? YB 밴드? 어? 아, 윤도현 씨? 윤도현이요? 아이비요. 아이키예요? 아, 춤추시는 분인가? 아, 댄스. 아이비! I love you요? 미투. 자, 아니요. 이분 딕션 이거 보고 꽝이다. 꽝이야. 뭐 야, 하시는 분이에요? 왜 또 모른 척하고 그래? 2000년대 여자 솔로 원탑 아이비 씨 몰라? 전혀 몰라. 요즘 또 뮤지컬까지 섭렵하셨다고. 완전 실력파야. 이건 최고의 시대 살던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나의 강변에서 시작된 전쟁 속에 피어난 사랑 얘기. 이집트는 위대한 가을 생명처럼 섬겼네. 자신들만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네. 무참히 짓밟힌 남쪽 나라 누비야. 모든 걸 빼앗겨 자존심만 남았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안 시켰잖아요. 갑자기 뭐 하시는 거죠? 네. 뭐야, 무슨 이게 뭐 뭔곡이에요 이게? 네, 제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아이다라는 뭔 이게 아이다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아이다 아무튼 이게 하는 거 아이다. 아야 이봐요, 아이키 씨 이거 아니에요. 아이키라니. 아니 몰라요. 아이키 씨. 아니 갑자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알았어. 일단은 아 이게 노래 지금 잠깐 살짝 맛보기 하시는구나. 어. 자 황태야, 이분 노래 어땠니? 별론데. 이분 의상 어떻니? 쿨인데. 이분 외모 어떠니? 좋은데. 잘했어. 몇 개까지 있는 거야 이거? 오늘 관객들 어때? 좋은데. 아니 몇 개를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이게 뮤지컬인 거예요. 뭐가 이게 뮤지컬이야? 지금 엄청 잘하셨는데. 아 뭘 잘해요 지금. 이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사람도 엄청 좋아했잖아 지금. 아니 이분 혹시 뭐 대표곡 딴 곡 없어요? 아 엄청 아니면? 많지. 그럼 제가 제 1집의 대표곡 바본가봐를 좀 들려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아, 제목이 바본가봐. 일단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어떤지 좋은지.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음악 주세요. 바본가 봐, 정말 난 바본가 봐. 떠난 사람 잊지 못하고 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지. 미쳤나 봐, 눈물이 미쳤나 봐. 네가 보고 싶다고,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날 자꾸만 흘러. 황태야 바본가 봐 어땠니? 별로인데. 별로예요. 기계야? 이게 무슨 특집이냐? 자, 별로예요. 아니, 이거 언제 나왔죠? 2005년이요. 오, 별로 안 했잖아.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냐? 감독이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 와, 야, 기계가, 야, 몸이 기억한다. 경주마처럼. 근데 너 경주마, 나 이거 하고 이거 별론데. 이거 나 이거 하려고 그랬어. 자, 알아. 2005년에 나왔다고요? 어. 야, 2005년이면 너무 옛날 가사예요. 그렇지. 옛날 가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옛날 가사는 너무 구려요. 이거를 바꿔야지. 어. 요즘 활동할 수 있지. 이거는 옛날이나 활동한다고. 아. 가사 좀 우리가 좀 만져드려요? 네네네. 오케이, 야, 가사 좀 갖고 와봐. 아, 이게 그 바본가 봐 그 가사예요. 2005년도에. 그렇지, 그렇지. 야, 엉망칭창이다. 가사가. 왜? 이런, 야, 이 가사를 어떻게 형태 이렇게 되겠니? 아, 이거 진짜 발로 썼나 봐. 자, 바꿔드릴게요. 약속했단 거짓말로 일어선 거냐. 아, 진짜. 황태야, 이 거짓말이라는 말 요즘 누가 하니? 사석에서 저렇게 안 하지. 사석에서 거짓말 이렇게 해요? 그렇지. 사석 렌트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개구라로 일어선 거냐. 시원하게 가져야죠. 개구라 치지 마, 이렇게 하지. 가려도 삼켜도 자꾸, 아니지. 황태, 가려운 건 뭐니? 발가락이지. 발가락이야. 그럼 어떻게 가서 바뀌어? 긁어도 벗겨도 자꾸 가려도 내 발가락 때문에.
발가락에 뭐 이게 바본가바가 들어가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가려놓으면 무좀이 들어가야 돼. 무좀인가봐. 악성 무좀인가봐가 들어가죠. 바본가만다 사람들이 이제. 어, 빵빵 터지네. 어, 악성 무좀 어떤 떠난 사람 잊지 못하는 게 아니고 뭐가 떠요? 봐봐. 발가락에만 깜빡하고 안 씻고 손으로 긁었어. 여기까지가 이제 절정. 자, 손으로 긁었으면 어떻게 돼? 미쳤나봐 아니고 뭐가 그렇지. 돼야 돼? 올맞나봐. 올맞나. 손톱에 올맞나봐. 그래서 긁었는데 손톱에 올맞나봐. 아주 생뚱맞. 잘해. 자, 손톱 얼마였어? 자, 그럼 네가 보고 싶다고 아니라 뭐가 보고 싶대? 손톱 무좀이라고. 그렇지. 마지막 가사는 아, 날 자꾸만 흘러가 아니라 엠지 잡아야지. 개킹 받네. 내 손톱 발톱 바카벌리 홀리머니라고 요즘 가사를 집어넣어야지 됩니다. 자, 이겁니다. 아이키 씨, 요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 불러볼게요. 오케이. 아, 한번 보지 맛 좀 네. 보시라고. 오케이. 요즘 가사입니다 이게. 거의 새 노래다 새 노래. 자,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약속 있단 개구라로 일어선 건 긁어도 벗겨도 자꾸 가려운 내 발가락 때문에 무좀인가봐 악성 무좀인가봐 발가락 양말 깜빡하고 안 신고 손으로 긁었는데 올맞나봐 손톱에 손톱 무좀이라고 개킹 받네 내 손짓발 똥박아몰리 홀리몰리 야 이게 가사야 황태야 2부 가사 바꾼 거 어땠니? 좋은데 기가 막히다. 다르네 분위기가. 이겁니다. 이걸로 좀 활동하셔야 돼요. 아, 좋았어 좋았어. 됐다. 우리 2부 저기 뭐야 코러스 넣어드리자. 넣어줄까? 어 넣어드리자. 어, 그래, 괜찮아. 어, 어떤 곡에 우리가 코러스 넣어드릴까? 유혹의 소나타라는 곡이 있어요. 자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뮤지컬 홍보하러 네, 싸이 코러스에 네, 아이디가 찾아왔다. 형님 앞에 어떤 남자가 계속 시부렁거리는데요? 듭시다. 빨리 감아버려. 넣어줘. 손만 잡으려 말고 나 안아봐 너도 아직 애들 앉아? 눈 닫고 감은 채로 느낌을 주지 마! 가슴이 참 복잡할 땐 날 바라봐 나 애들 앉아? 난 널 유혹하는 거란다 미쳐라 저거 빼고 동생 싫단 말해 손발을 두리 손이 가요 두리 두리 손이 가요 이 밤을 채기 새우깡에 손이 가요 비치켜서 맛동산 먹고 이 밤을 비춰 즐거운 파티 내게 보여줘 우리는 모래밤 한순간 숨 막힐 듯한 내 표정과 한숨만 푹 쉬고 많은 입술을 입술 필러 감각시켜 변한 매력 난 잊지만 곁담 수술 다 널 유혹하는 거란다 겨드랑이 막았더니 왜 저 꼭지에서 땀이 나냐 손발을 두리 세입자들 난 두리 두리 지구할 때 이 밤을 채기 전세 사기 조심해 지켜서 개미들은 이 밤을 비춰 순식할 때 자 내게 보여줘 아는 형 조심해 have to worry everything's alright alright Somebody do it! 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지만 특히 여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는 아이참! 장난이었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한대 5천 아이큐 전국적으로 유행해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 했던 아이스버키 챌린지! 마지막 최대로 소개했습니다. 독보적인 카리스마로 20대, 30대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은 분이죠. 아이, 교육인들에게 5년 전에 이제 잠자 왔대요. 미치겠어, 이 밤을 비춰, 내게 보여줘. Have to worry, everything's alright. 선택은 빨리. 이걸로 픽스시켜.